읽읍시다. 시절 내가 보니 첫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이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을 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곱 개 중에서 여섯 번째죠. 이 중요한 이 여섯째 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큰 지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진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달이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막 하늘의 행성들이 지구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의 구름들이 막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랬어요. 여러분, 산이 움직이고 또 섬 나라 전체가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런 지진을 본 적이 없죠. 엄청난,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우리가 지진을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뭐 이 뉴스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진이 큰 지진이 나면 막 사람들이 막 다 흔들리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얼마나 큰 지진인지 섬과 육지가 막 자리가 완전히 옮겨지는 거죠. 지도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아,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해를 얘기하는 거, 월. 그 다음에 성은 바로 별을 얘기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얘기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도 일치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도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보니까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환난과 휴거가 같이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이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런 환난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 있다고 생각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종들과 자유인,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디 뭐 방공호나 지하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땅 속에 들어가겠죠. 지하도로 속으로 들어가든지 숨는 거죠. 이 엄청난 이 대재앙 앞에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데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져서 해가 시커멓게 되는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달이 여러분 피같이 붉은 달이 뜨는 거예요. 무섭죠. 별들이 막 떨어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땅이 완전히 여러분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진노의 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그 앞에 누가 그 진노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게 바로 힌트예요. 누가 설 수 있느냐. 이 진노의 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 이럴 때 누가 설 수 있느냐. 아 그렇죠. 누가 이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도 이런 거 경험을 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술 취하지도 않아요. 생활의 염려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방탕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방탕함. 그 방탕함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방탕함이 뭔지 아세요? 사치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치. 사치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요,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습니다. 점점점 어떻게 돼요? 럭셔리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요, 제가 그 어느 순간에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탕함이에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 설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날,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랬어요. 이 환난은 장차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환난 받을 때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얘기했어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17절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첫째 인을 떼줄 때 흰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을 탄 자들이 탄 자가 누구를 하냐면 그들을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면하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면한다는 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이 환난 때 주님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들을 향한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느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에는요, 그날에 하나님의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장 4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고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과 또 육의 양식도 나눠줘야 돼요.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마음이 요즘에 급해요. 여러분, 준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맞이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후에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얼마나 요즘에 공부가, 저희들 공부할 때와 틀리더라고. 요즘에는 공부 못하면 취직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뭐, 밤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 진노의 날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요. 요한계시 7장.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만들어요. 환란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속에 생활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지금 오늘 같은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진노의 날, 또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된 상태로 있길 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